우리 삐까쪽님이 미션을 또 클리어 해야지 내가 또. 두 번째 거. 이거. 근데 피카쪽님 미션을 하는데 상금은 뭡니까? 아니 뭐 조건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바로 하면 돼요. 내가 캐오라 우수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준우승 이상으로. 준우승으로. 아 그냥 일단 한번 우승으로 한번 해볼까? 25분 걸린다네. 응, 토너먼트. 야, 너 들어오지 마. 너 잘하잖아. 근데 이거 들어오는 사람 있나? 우승 상금 50만원이네. 야, 저 미션 걸린 거요. 별풍 300개. 잘하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야, 사람 들어오는데. 삐까쪽 미션. 삐까쪽 미션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승해야 돼요. 절대 이기지 마세요. 근데 이분들은 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삐까쪽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럴까? 아니 다 들어오는데요. 우수 상금 100만. 그러면 이 토너먼트 하는 사람은 저 상금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돈 놓고 돈 먹긴가? 야, 녹단이 왜 이리 많아 여기.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럼 자기의 돈을 일단 거는 건가? 6명이네. 2명 더 있어야 되네. 한 명만 더 도움 된다. 한 명만 더. 거의 8명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죠? 아, 그 방송 보고 계신가? 이거 어떻게 하지? 시작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옵션 버튼. 채팅은 어떻게 해요? 채팅은 어떻게 해요? 채팅. 채팅은 어떻게 해요? 채팅. 채팅 채팅. 아니 저 내 채팅 좀 해갖고. 아. 어.
비긴! 토너먼트 비긴! 피카총 미션 200골드. 토너먼트 시작이다. 우승해야 되는데. 아, 내 우승 못하면 안 되는데. 카카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션 먹어야 되는데. 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이걸로 앰프리카 돼. 야, 그랜드마스터다, 그랜드마스터. 한번 이겨볼까요? 스틱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잘 알 거예요. 시청자, 우리 라파곤이 좀 알려줄 겁니다. 라파곤이 스틱을 잘 모르면 네이버에서 검색해갖고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승 상금 200만원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자기 돈을 거는 건가요?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긴가? 돈 놓고 돈 먹긴가? 일단 토너먼트고 대회이기 때문에 장난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좋아, 간다. 있구요.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게임 하고 있는 거네요. 신기하네. 일단 음료수 한 잔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미션은 자 처음 만든 데고, 일단 지금 미션은 내가 우승하면 300만원. 아, 300만원이란다. 300개. 야, 발이 꼬시짐 아니냐? 야, 발 꼬시짐 아니냐? 레버 밀어라. 막 카자일 것 같은데. 피카총리 별풍 3만개.
아, 꼬시지마잖아. 아, 내 퍼펙트. 나 토너먼트도 많이 했네. 아씨, 꼬시지마. 뭐, 아씨. 아케이드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왜 꼬시지마를 무서워하지? 죽여버릴 거야. 괜찮아. 그렇지. 어쩔 수 없다.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승부였다. 면잡으로 나간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300개는 내 거다. 기왕이면 드라곤호프가 김태희 분인가? 저번에 그 어택 그분. 그냥 드라곤호프가 올라오는 게 낫겠다. 더블 아닌데. 이미 끝났어. 야, 보통 토너먼트 더블 엘리를 알아? 나 이거 처음 해보거든. 아, 다음부터는 더블 엘리로 해야 되겠네. 아, 킹 대 킹이야. 아이씨. 아이씨.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 약간 토너먼트가. 얘는 철권이라고. 아, 얘는 우리 부회장님한테 질 수는 없죠. 클라스가 있는데. 아, 이것도 뭐. 이건 그냥 나의 승리 아니, 그냥 300개 그냥 미리 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미리 쏘놓아서 이 내가 질 수가 없지. 예능 철권님한테. 저 패드 큰 거 써요. 300개는 미리 쌓아야 될 텐데. 다음에 미션 하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1등은 뭐 내가 먹으면 2등은 뭐 킥뷰를 준다든가. 이런 미션 괜찮은 것 같네. 킥뷰. 와. 우리 예능 철권님 브라울러. 쩐다. 에이, 핸디캡이라니. 결승까지 내가 올라왔는데. 야, 이거 옛날에 내복장 아이가. 아이, 뭐야? 에이, 얘는 초코님이 잘하지만 나한테는 안 되지. 한 발은 뭐 줄 수 있는 거지.
어? 야, 아. 피카전에 한 판 더 합시다. 뭐야, 아이템도 주네. 뭐 어떻게 나가? 아, 뭐 2등이냐. 아, 속상하네, 진짜. 아유, 아유. 기왕 이렇게 한 거 시청자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네요. 방금 봤잖아. 내가 꼭 우승하라는 거 없어요. 피카종이 한 번 더. 아니, 이거 하고 2부 할게요. 이거 한 판 하고. 피카종이 어떻게 한 판 더? 킥이 뭐예요? 랜덤 이거 킥? 첫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두 번째 이야기하는가? 피카종이. 랜덤 우승, 그니까, 킥 이거? 킥 이거? 두 번째?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우승하면, 별풍 300개. 준우승으로 올라오시는 분, 제가 킥뷰로 드릴게요. 오케이? 내가 많이는 못 드리고, 내가 우승하면 다이다. 내가 탈락할 수도 있잖아, 8강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이렇게, 내가 많이 탈락하면 우승자 킥뷰. 내가 우승, 결승 가면 준우승 킥뷰.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더블 랠리는 너무 오래 걸려요. 더블 랠리 할까? 그래, 깔끔하게 더블 랠리 하자. 더블 랠리로 할게요. 더블 랠리. 김태희님, 그분은 그걸로 안 보시나? 아프리카는 안 보시나? 자, 시간 약간 있는 관계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좋다 좋다. 녹단이 별로 없다. 야, 비기너 좋다. 비기너 좋다. 자,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 28인가? 고고 예, 베스트 BJ입니다. 비긴. 야, 뭐 이상하게 돼 있냐? 밑에는 뭐예요? 뭐 패자전, 승자전 이래 돼 있나? 패자전, 승자전 이런 건가? 전 말했습니다. 제가 우승하면 준우승은 기쁘요. 내가 결승에 못 올라가면 우승자는 기쁘요. 뭐 구분이 달라 하면. 아씨. 예능 철권 내일 오기만 해봐라. 나무님 샌드위치 한 개 감상다. 예능 철권 내일 오기만 해봐라. 3대 빵으로 졌네. 남무님 50. 먼저 퇴근할게요, 빠빠롱. 들어가세요, 남무님. 캐릭터 랜덤이라고? 나 몰랐는데. 몰라, 그냥 이거 한판 합시다. 랜덤 하면 안 되지. 그냥 이 사람도 자기 캐릭터 고른 것 같은데. 그냥 본캐 하세요. 일단 본캐. 본캐라. 몰라 본캐라. 자, 보시는 분들 전부 다 그냥 본캐 하세요. 본캐. 그러면 여기 토너먼트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내 방송을 보는 분들인가? 시청자들인가? 아케이드 때보다는 좀 방송 컨텐츠가 많네요. 이 콘솔이. 아보게, 그렇지. 너리고 있었지. 너리고 있었지. 이거용. 이 정도는 써줘야지. 헤헤요.
역정승 한다, 역정승. 게임 진짜 죽어. 어이. 어. 오이씨. 야, 짬바를 안 붙단 말이야. 아, 나 너무한데. 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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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아, 내 클라스가 있지. 장군하면 안 되지. 라운드 2가 누구니? 기아 모터. 얘는 철 건데, 딱 기다려. 아까 복수 들어간다. 노래 할 건데 많이 와서 딱 기다리라 진짜 복수죠. 랜덤 아닙니다. 일단 랜덤 아닙니다. 자기 캐릭터 고르세요. 아니 랜덤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다음 판에 랜덤 하던가 하고. 아니 랜덤 하지 마세요. 랜덤 하지 마세요. 왜냐면 처음에부터 룰을 안 해서. 왜냐면 예능 철권님 이런 분들은 킹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깽판 됐으니까 일단 자기 하던거 하세요. 하던거 하세요. 토너먼트 1등 난 2등. 아 나만 랜덤. 일단 이건 좀 봐주세요. 내가 볼 때 랜덤 안 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유사함도 잘한데, 유사함도 나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랜덤 안 해도 내가 못 이겨. 이거 내가 랜덤 안 해도 진다니까. 오 좋아 좋아. 오 우리 부회장님 킹 좀 하시는데. 킹이 약해요. 그때 양동근님 안녕하세요. 러시키시님 안녕하세요.
강견지님 박카스 한 명 감사합니다. 우리 강견지님 아까 한 판 하려고 했는데 매칭이 안 되던데 10개 감사합니다. 예능 철권님 이겼다. 아이 기분 좋다. 내가 예능 철권님 이기고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몰랐다. 아 예능 철권님 이기고 이렇게 좋아하다니. 사커님 안녕하세요. 뭐고 이제 결승전인가? 이게 결승인가요? 한 판 더 이겨야 되나? 이 준우승인가? 예능 철권님 M아재 방송 보고 많이 배우신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존나 잘해. 사코가 사코. 에휴 사코 씨. 아 삐까총이 뭐 본인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끝까지 킹해도 됩니까? 아니면 뭐 랜덤 하기로 원합니까? 저는 지금 말이 아다리가 잘 안 맞아갖고 그냥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일단 이번 판은 어 이거 은근히 재밌는 한 판 더 해볼 것 같은데 토너먼트. 저 룰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승하면 나는 미션을 받는 거고 준우승자에게는 큐피로 드릴게요. 넌 나중에 뭐 후원이 많아지고 뭐 상금 뭐 상금 후원이 있으면 뭐 좀 더 클래스 있게 되겠죠. 사코인데 그렇지 사코 클래스. 그러기래 이상하게 열혈밖에 안 들어오네. 만난 사람 다 열혈이네. 네, 쭉 킹할게요. 라운드 2. 파이트. 오늘은 그냥 아프리카만 할까 그냥. 걔네 흐름 끊기기 좀 그렇네. 네, 오늘 아침이나 뭐 오후에 뭐 유튜브 하는 걸로 하고. 그쵸, 오늘 좀 트위치 좀 쉽시다. 오, 스타크 잘하는데. 머스블들 아 존나 아깝네. 어, 아 뭐야? 또. 어. 뭐야 이거? 자, 누구냐? 우승 그거 나하고 붙을 상대 누구냐? 간전? 어, 간전도 있나? 어, 간전도 좋네요. 간전 어떻게 해요? 관전 어떻게 합니까? 관전 어떻게 해요? 아, 기다리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간전이 이제 시작하는 건가? 아, 이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간전하네. 4강부터는. 이분이 철권 세계 랭킹 12등 에마젠가요? 아까지 너 7등이라 하지 않았냐 너? 정말 수상한데. 오, 예능철권님, 어? 이게 무슨 대전이야 그럼 이거? 왜 예능철권 또 하지? 해자전에서 올라온 건가?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나하고 붙는 겁니까? 결승. 아, 그럼 여기 이긴 사람이 결승 올라오겠네. 근데 예능 철권님이 실력이 많이 늘어났어, 진짜. 예능 철권님 잘해. 일단 화장실 이때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참고로 이거 반바지입니다. 팔꿈치 누구냐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인사 안 해줘요? 히읗. 팔꿈치 누구냐님 안녕하세요. 이제 잭분도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예능 철권님하고 또 해야 되나. 결국엔 예능 철권님하고 또 한 판 하겠군. 이거 토너먼트 은근 또 재미가 있네요. 아이씨, 루저 파이널 뭐고? 여기서 올라간 사람이 나오고 붙겠네. 사코하고 예능철권. 사코와 예능철권. 단판보다 이게 또 보는 재미가 있네요. 우리 열흘 대전. 열흘 2등과 3등의 대전인데. 사코와 예능철권.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실력은 사코가 더 좋아요. 맞아. 사코가 그래도 중앙단급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사코가 지금 패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까 패드로 하고 있다죠. 그럼 뭐 예능철권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예능철권 비싼 조이스틱스거든. 비싼 거. 한번 봅시다. 사코는 라스를 선택했네. 일단 실력은 사코가 높은데 지금 패드가 이제 단점이고, 예능 철권은 사코보다 약간 실력이 약간 아래지만 그래도 비싼 조이스틱.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부회장 대 부부회장 대결. 역시 비싼 조이스틱의 힘인가. 오, 사코님 지금 패드 맞나? 존나 잘하는데. 패드 아닌 것 같은데. 패드 아닌 것 같은데. 라운드 2. 파이트. 아무리 봐도 패드 아닌 것 같은데. 자존심 싸움 누가 이길까?
온라인 랭킹 최고 개그머 지금 로아이죠. 자 1대1 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굳이 남아요. 다른 BGM도 이렇게 여러분들 뭐 방송 타고 싶은 분도 이런 걸로 한번 방송 타면 또 재밌고 나름 재밌네요. 오 자이언트. 오 예능 철권 또 올라오나요? 그냥 내가 방을 만들면 들어오신 거예요.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삐까쪽님이 미션 한 번 더 주시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재밌네. 오 예능 철권 올라오나요? 예능 철권하고 설마 이번에는 진짜 이기자. 아씨. 아까 진짜 씨. 결국 예능 철권님이 다시 올라오셨네요. 이게 완전히 콘솔의 항태잖아요. 예능 철권. 아, 설마 또 지기야 하겠습니까? 와우 사코님 진짜 패드예요. 와 콤보 잘 쓰던데. 아 예능 철권님이 또 나의 또 앞길을 그 우리 부회장인데 앞길을 막진 않겠지. 봐주는 거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누가 예능 철권 화이팅이래. 에마지 화이팅 해야지. 아니 씨 2등이잖아. 아 씨. 토너먼트 2등이야. 나는 2라는 숫자 안 어울려. 나는 1이 어울려. 아. 사코님 이기에 조이스틱 한다는 소문 산다는 소문이. 아재 지는 거 보고. 야 뭐야? 뭐야 이거? 어? 아이씨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야 이씨 아니 뭐가 이거. 박살을 내버리라. 우승에는 열혈이가 없다. 토너먼트 우승자 MBC다. 너무하네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전부 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300만원. 어이 재밌네요 이거. 야 뭐야 이거. 저 알록달록한 상자가 진짜 좋은 상자가. 럭키 댄스. 오 하트 있겠다.
삐까쪽님 계신가? 야, 어떻게 나가더라? 오, 재밌네요. 이거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삐까쪽님 어디 가셨나? 삐까쪽님 나오세요. 내 우승하자마자 나간 거 아니지, 그치? 의심하겠네.